복 많이 받으세요. 복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 크루즈 태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았어요. 못 왔고 네. 오늘은 크루즈가 아니고 10월 달에 제철 수산물 가을에는 무조건 전어입니다. 정말 그 고소한 맛은 어떤 생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어가 네. 어디에 좋나요, 대표님? 특히 가을 전어는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을 축적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에 여름에 나오는 전어들보다 지방 함량이 3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고소한 맛, 풍미가 훨씬 뛰어납니다. 전어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2배 높아서 뼈 건강에도 좋고 그 DHA, EPA,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 발달 이런 데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전어를 오늘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지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그 전어 구이, 그다음에 전어는 또 뼈채 썰어서 새꼬시로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전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 대표님 따라서 오늘 먹어보면 되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어 사러 가보시죠. 네. 고소하이 맛 그냥 좋습니다. 네. 고소하이. 아니, 지난주보다 사람도 많고 아성수산 사장님도 굉장히 바빠 보이세요. 네, 전어철이다 보니까 전어가 많이 나가죠. 지금도 전어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수조가 없었거든요. 저쪽에 있다 이리로 온 거예요. 저쪽에 있다 이리로 온 거예요. 굉장히 심심해요. 지금 완전 내보내달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전어는 이렇게 팔딱거리는 이런 걸로 회를 썰어야지 맛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방이 많아서 죽으면 금방 부패를 해요. 되도록이면 회로 드실 거면 무조건 살아있는 거. 죽은 거는 내장을 빨리 빼고 구이로. 구이로 먹고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한 뼘 사이즈. 너무 작은 거는 또 살이 덜 찼고 너무 큰 건 또 억세고. 요즘에 뭐가 제일 잘 나갔어요? 전어. 전어. 네. 전어가 지금 가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비싼가요? 오늘이 좀 많이 비싸게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전어는 그날그날 다른데 오늘이 아마 올해 전어 중에 제일 가격이 제일 비싼 점이다. 지금 키로에 몇 마리나 나오죠? 아까 알아보니까 한 11마리, 12마리 정도. 그러면 1kg에? 네, 그러면 1kg만 네. 1kg만 해서 4마리는 구이 할 거고 4마리는 구이. 나머지는 새꼬시로. 아, 예, 그리고 한 마리는 통으로. 수산물이나 각각류는 보통 1인당 1kg 잡으면 되는데 얘같이 뼈채 쓰는 새꼬시 같은 경우는 네. 수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1kg만 해도 두 분은 충분히 드시죠. 예. 한 마리 더 좀 더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시면 한 마리 더 넣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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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성수사 전어를 사면 예. 다 손질을 해주시는 겁니까? 예, 예, 다 해드립니다. 네, 따로 비용 같은 거 안 받으시고. 예, 예. 아, 좋네. 일반 초보자들은 손질하기 힘들어요. 이게 비늘도 많고 의외로 잘못하면 쓸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손질을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성상에는 절대 협찬이 아닙니다. 제가 믿고 거래하는 분. 참고하는 이유가 있죠. 저 전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 오븐에서 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한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죠? 자, 일단은 전어 새꼬시. 이게 전어를 뼈채 썬 새꼬시인데 여기 그냥 제가 접시에 담아서 깨소금하고 잔파만 조금 뿌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통째로 한 마리 그냥 먹을 거. 통째로 먹는다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굽기만 딱 구웠어요. 이거는 그냥 오븐에다가? 네, 그렇죠. 집에 오븐이 있으면 몇 분 정도 구워야 돼요? 돌아가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전어구이는 조금 바삭한 게 좋아요. 촉촉한 것보다는 바삭하게. 왜냐면 뼈채 씹어 먹는 게 맛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였죠? 요렇게 몽땅 3만 원. 지금 쌈장이랑 이것도 그렇죠. 다 주신 거죠, 그죠? 그렇죠. 쌈장이랑 간장, 와사비, 전어 손질 다 해주고 다 썰어주는데 3만 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제일 비싼 시기라는 거.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일단은 상추를 하나, 또 깻잎을 하나, 마늘, 그 다음에 전어 듬뿍. 양껏,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빼서 쌈장을 또 듬뿍. 전어는 쌈장이죠, 그죠? 네, 쌈장, 이렇게 듬뿍, 이렇게. 여기서 땡초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메추리라서 땡초는 빼고. 기가 막힌다. 침이 꼬딱 넘어가죠. 전어, 전어 한 쌈에 한잔 하겠습니다. 꼭. 기가 막히다. 어때요, 사장님? 진짜 너무 얄미운데?
가사. 사과 같아, 사과.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살짝 입문자는 비린수가 있는데. 아, 전화가 살짝 비린가요? 입문자한테는. 아, 오케이. 하나도 안 비린데요? 너무 네. 고소한데요? 맞죠.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뼈를 발라내고 코를 떠서 먹어도 맛있고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고 네네. 딱 소주를 부르면 맛있다. 맞죠. 네. 그리고 깔끔하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이게 뭐냐? 이게 손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비려서 못 먹어요. 제가 비가 좀 약해가지고 막 생 거 잘 못 먹고 새꼬시도 잘 못 먹거든요. 이거는 먹을 만해, 진짜. 그냥 뼈채로 씹어도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간장에 한번 찍어볼까요, 간장? 네, 간장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냥 생 와사비에? 이렇게 와사비에 마늘이 빠지면 안 되죠. 마늘 하나, 그다음에 초장. 아, 초장. 초장도 괜찮아요. 와사비, 초장. 미쳤다. 요것도 끝났죠? 이거 미쳤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네. 저같이 잘 못 먹는 애들은 초장이 먹거든. 굿데이. 좋은데이. 오. 귀여우신데? 쌈장도 최고지만, 이 와사비 초장. 깔끔하잖아요. 이거 맛도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이거 통으로는 나 처음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여기에 쌈장 찍어가지고 올려. 와. 올려 그냥. 미쳤다. 이대로, 이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아, 이걸 이렇게 통으로 먹어요? 와. 입안이 유전. 막 기름이 터져요, 막. 입안에서. 와, 기름이 막 터지고. 삼겹살도 잘라 먹는 거 말고 통으로 줄 때 그거 육즙 쫙 나오는 그런 느낌이구나. 대패 삼겹살이냐? 통삼겹이냐? 다음은 또 구이. 구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예, 집 나간 사람 다 들어온다는 이 전어 구이. 자, 간장에. 입술만 살짝 촉촉하게 적셔주면 됩니다. 뽀뽀하는 정도로 살짝 뽀뽀. 자, 굿데이. 좋은데이. 술 먹으려고 유튜브 하는 것 같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냥 그대로. 아, 머리부터. 미쳤다, 복사장. 미쳤다. 와. 이게 여기 보면 이 단면이, 단면이 엄청 도톰해요. 와, 살이 그냥 가득 찼어, 진짜. 머리랑 뼈가 하나도 부담 안 됩니다. 입에서 과자 같아요. 바삭바삭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제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먹으니까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하나도 안 비려. 그래서 고소하고 뼈도 다 씹으면 그냥 다 이게 문드러지네. 기름기가 많은데 담백하면서도 안 느끼하네. 이게 희한하네. 괜히 가을 전어가 아닙니다. 술 먹으려고 유튜브 한다 소리가 있는데요? 자, 입에 구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배까지 먹을 줄 안다. 우리 같은 돼지들은 먹으면서 다음 거 뭐 먹을까 생각하거든. 대표님 덕분에 처음 전어를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역시 가을엔 전어예요. 가을엔 전어.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복사장이 먹어봤으면 하는 수산물, 해산물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복사장님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복사장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